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누수로 인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위층 세대가 공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층간 주민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부엌 베란다 벽면에서 물이 줄줄 흐릅니다. 콘센트 바로 밑에서는 더 많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가스 누출 경보 장치가 달린 벽면도 물에 젖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런 일이 2~3일 간격으로 반복되자 9층에 사는 59살 이모 씨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물이 내려면 전기 합선될 확률도 많잖아요. 이게 뭐 콘센트 같은 문 꽂고 하니 그지요. 지금까지 확인된 누수 피해 가구는 3가구. 시공사 측은 12층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이제 뭐 12층 코어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층 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12층 해당 세대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자 보수 공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세대의 소유주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네. 그 다음에는 법적인 문제밖에 없죠, 솔직히. 이 때문에 누수 피해 주민들과 누수 추정 세대 사이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시고 잘 처리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 들어서만 2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파트 내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 사이에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